네, 가능합니다. 원래 당뇨병이라는 병은 평생 약물 투여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엄격한 식단 관리나 운동요법을 해야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된 대사수술을 통해서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당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치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시작된 때는 1952년입니다. 아주 오래됐고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같은 서구사회에서는 연간 15,000명에서 40,000명까지 수술을 받고 있고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맹장 수술하고 비슷한 유병률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된 적도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대만 등지에서도 연간 10,000건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0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복강경 수술로 루아이 수술이 제일 처음 시작이 됐고요. 대중의 인식이 좀 부족해서 많이 보급화되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유명 연예인의 사망사고가 터지면서 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야 이제 보험급여가 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영역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전한 수술입니다.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만큼 하는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숙련도가 있고 수술 경험이 많은 내분비외과 의사가 집도를 해야 되느라 전자조건이 붙는다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물론 수술 결정하시는 과정에 고민이 많고 또 유명 연예인의 사망사건 때문에 좀 인식이 부정적인 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암 절제라든지 위에 적용되는 수술과 비교할 때 합병률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맹장 수술보다는 어렵고 담낭 수술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정도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수술로 하는 적출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박리가 필요한 수술과는 좀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위 소매 절제술의 경우는 이제 기계 절단을 해서 위를 바나나처럼 자르는 수술인데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봉합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출혈이나 이런 누출 같은 합병률은 거의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수술 시간도 거의 1시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뭐 안전한 수술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데 비만을 매개로 한 병들을 이제 수술로 컨트롤한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거나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장 지방을 줄여야지만 비만은 개선이 되거든요. 당연히 섭취를 줄이고 흡수를 줄이면 내장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한 원리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 당뇨에는 조금 다른 이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라는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급부들이 생겨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내장지방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십이지장에서 원래 정상인과 좀 다른 혈당 조절 기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인크레틴 기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음식물들이 워낙 조리가 잘 돼서 대부분 먹자마자 상부위장관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상부위장관에서 그 흡수된 영양소를 가지고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 조절하는 기전이 깨져 있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상부위장관인 십이지장 주변에서 흡수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당뇨 치료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수술법 중에 뭐 소매절제술이라든지 루아이 수술에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 방식을 취하든 십이지장에서 흡수되는 영양소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우회해버리는 것. 혈당 조절을 더 잘 되게끔 정상화시키는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압축을 시키면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이지장에서의 흡수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죠. 두 가지가 기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국민보험급여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기준은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로 합니다. 몸무게와 키를 환산을 해서 몸에 있는 비만 지수를 표시하는 건데 제가 BMI 30이거든요. BMI 27.5부터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되고 비만만 있는 경우에는 BMI 30부터 치료 대상이 됩니다.
단 순수 비만인데 아직 합병증이 안 왔다 그러면 35부터 수술이 국민보험이 되고요. 합병증 뭐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 수면무호흡, 천식, 관절염, 통풍, 지방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내과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는 이제 환자의 히스토리가 있을 때 보험급여가 됩니다. 당뇨의 경우에서는 27.5부터 30 사이에는 전액 보험은 안 되고요. 20%만 이제 보험 인정이 되는 선별급여라 그래서 영역을 넓게 해줬는데 이유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BMI 30부터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BMI 27.5 이상에서의 당뇨 환자한테 수술적 치료가 탁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거를 준용한 보험 기준이 생긴 겁니다. 당뇨 대사수술의 예후가 좋다는 논문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예후에 대한 얘기를 좀 압축을 해보면 일단 의료비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얘기하고 기대수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즉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당뇨 대사수술을 받고 나서 또는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의료비가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놓고 보면 결국에 합병증이 생기는 비수술군과 수술비용이 처음에 좀 들지만 나중에 합병증이 없어서 일반적인 투약 또는 약을 끊고 사는 사람들의 의료 경제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배가 난다는 데이터는 아직 추적 중이지만 5년이 넘으면 7년째부터는 의료비가 현격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수술받은 군이 더 의료비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경제성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 치료는 더더욱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일단 좋아져서 기대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너무너무 많은 논문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예후를 갖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가 저희가 A, B, C, D라고 하는데 A는 나이를 뜻합니다. Age고 B는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를 뜻하고 C는 췌장 수치라는 C펩타이드, D는 이제 당뇨의 기간, 듀레이션을 뜻하는데 요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예후가 좋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젊은 연령일수록 예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뚱뚱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뚱뚱하지 않은 당뇨는 당뇨를 만드는 또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다른 변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췌장 기능이 좋은 2형 당뇨,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1형 당뇨 타입으로 점점 변한다는 뜻인데 순수하게 췌장 기능이 보정되는 2형 타입일 때 효과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인데 2년 정도 이내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5년 이하도 뭐 거의 대등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30년 정도 되셔서 인슐린 치료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고 합병증도 좀 생겨있다. 그러면은 완치율은 20, 3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는 완치를 목적하는 것보단 당뇨 조절이 잘 되고 인슐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수술의 효과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오래 살게 해주고 그 삶의 기간을 윤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물론 그런 효과를 보려면 좀 빨리 선택하는 게 좋다.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좀 고민스러운 게 컴퓨터로 다 BMI 계산이 되거나 핸드폰만으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술이 당연히 되는 줄 오시는 분이 있는데 비만만 놓고 보면 BMI 계산으로 충분한데요. 당뇨의 경우에는 2형 당뇨라는 걸 검증하는 과정이 수술에 효과가 있는 당뇨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건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화기 질환하고 좀 다른데 자가항체가 생겨서 췌장을 파괴시키는 문제가 항상 뒤따르는 면역질환입니다. 근데 2형 당뇨의 경우에는 내장지방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2형 당뇨인데도 자가항체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2형 당뇨인데 1형처럼 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2형 당뇨인데 당조절이 너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혈당 독성으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깨지면 2형으로 시작했는데 1형처럼 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1.5형 당뇨라는 말도 한 10년 전에 만들어질 정도로 중간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와서 단순히 혈당 재고 당화혈색소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분의 체구를 보면 2형 당뇨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환자의 어떤 선택, 셀렉션 과정이 내분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위수술이기 때문에 위장관적인 접근을 하는 것보단 환자 선택 과정부터 내분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내가 수술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앞서서 내가 수술을 했을 때 완치 효과에 근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평가 과정은 사실 순수한 내분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분비 전문 의사 또 내분비 전문 팀, 당뇨 대사 질환을 많이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내분비 팀에 맡기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